최양호의 경제 토크, 최양호 박사. 내년에요. 반도체 대박 났습니다. 근데 이미 뭐 그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슈퍼호황인데, 네. 슈퍼호황에 또 하나 방점을 더 찍어주신 분이, 아, 고마우신 분이에요. 네.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화웨이에 이어서, 네. SMIC에 또, 이거 진짜로 우리나라 이 획기적인 소식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우리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아셔야 될 상식으로 갖고 가셔야 될 부분. 네. 예, 트럼프는 왜 마지막으로 뭐 임기도 며칠 안 남았는데 SMIC를 때리고 갔는가? 네.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뭐 방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부터 짚어보죠. SMIC라고 하는 회사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과연 미국 정부는 왜 SMIC를 제재한 것인가? 어떤 제재를 한 것인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자, SMIC 중화고지라는 회사인데 세계 파운드리 4위입니다. 네. 그, 이제, 뭐, SMIC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TSMC도 있고, 뭐, 글로벌 파운드리 뭐, 다 있는데, 자, 여기에 들어간 제재가 어떤 거냐면, 네. 10나노를 못해요, 이러면. SMIC에서. 그러면 지금, 한 4개 내지 5개가 전 세계의 파운드리를 잡고 있는데, 10나노를 진입을 막아놓으면, 10나노 이하로 할 수 있는 회사는 두 개로 주어를 버립니다. TSMC와 삼성전자. 야, 대박이에요. 이러면 다 이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정,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공정별로 봤을 때 가장 앞서 있는 공정이 뭐 7나노, 5나노, 3나노. 그렇죠. 그다음에 상용화된 건 지금 5나노 정도까지가 상용화돼서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중국의 지금 반도체,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10나노 이하로는 아예 못 내려온다? SMIC,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TSMC만 지금 뭐 사실 이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TSMC만 바라보게 됐어요, 중국은. 10나노, 그러니까 SMIC하고 거래하는 기업들은 모두 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사실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주는 선물일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까지 트럼프가 해놓은 중국 제재는 모두 다 인정을 하겠다. 거기가 출발점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요. 이것을 뭐 돌려서 아, 이거 풀어줄게. 이게 아니에요. 바이든도 지금 대중국 제재에 어마무시하게 지금 뭐 신경을 쓰는데 지금 왜 우리가 그거를 뭐 다시 돌리기냐? 그럴 이유 하나도 없다. 대중국과의 무역 협상의 출발점은 트럼프가 남겨놓은 그 시점부터 하겠다. 이러고 공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큰 선물 하나 뭐 했는데 혜택은 우리가 더 받을 것 같아요. 좋아요. 지금 좋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뭐 여기에 이제 모든 기술적으로 SMIC가 이제 앞으로 10나노로 가려면 R&D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번 제재로는요, 그게 아주 금지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아예 개발 시도를 못해요. 못한다? 네, 네. 그건 뭐 할 수가 없게 됐어요. 뭐 도면부터 다 할 수가 없는데. 이렇다면은, 지금, 뭐 외신들이라든가 반도체 뭐 조금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뭐라 그러냐. 중국의 시진핑의 마지막 남은 건 딱 하나다. 대만을 침공해서 대만을 본토화하기 전에는 반도체 굴기 못한다. 그러니까 침공해서 TSMC를 지금 먹어야 되는데, 재미난 건 SMIC의 창업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 TSMC의 예, 창업자. 부사장인가? 누구, 그랬다는 걸로 제가 들은 거예요. 장여랑이라고, 네. 장루지라고,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대만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재밌게 지금 얽히고 설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시진핑은 TSMC만 지금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화웨이가 지금 뭐 이 제재를 받고 SMIC가 이제 이렇게 제재를 받으면 굴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의하면 하이실리콘은 이미 제재에 들어갔고 뭐 끝났고요. 그다음에 네. USMC도 제재를 받는 그런 상황이라면 중국 반도체는 이제 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또 지금 중국은 틀었죠. 공정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신소재로 가기로 했어요. 반도체 실리콘을 대처할 신소재로 지금 자기네들은 연구 방향을 지금
확 들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아예 지금 새로 그러니까 미국이나 네. 기존의 강점을 갖고 있던 국가들이 그렇죠. 이렇게 특허 같은 걸로 제재를 걸 수 없는 방향으로 아예 틀어 버리고 있다. 아예 틀어서 네. 새롭게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한다. 지금 중국이 굉장히 무서운 전략을 짠 게 5G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졌다. 근데 6G는 안 뺏길 것이다. 반도체 우리 지금 여기에서 해서는 못 이긴다. 소재를 바꾸자. 그다음에 지금 사실 중국이 미국보다 우위에 있는 기술이 한 두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제일 지금 앞에 나가 있는 게 우주공학이단 말이죠. 그 부분에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보자. 뭐 등등이 지금 중국의 새로운 전략들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 이제 슈퍼사이클이라든가 이제 나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진짜 한번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요거를 통해서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중국이 말 그대로 그 반도체 소재 자체를 바꾸는 그런 형태로 간다면 그러면 중국이 그 소재뿐만 아니라 장비까지도 자신들이 알아서 조절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건가요? 소재가 바뀌면 장비가 완전히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완전히 게임 체인저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뭐 어쨌거나 지금은 뭐에 쌓이냐면 ASML에서 나오는 EUV 광학기계를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가 지금 전쟁터의 무기가 됐는데 네. 그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TSMC에서 26대 나머지 거는 삼성 땡 지금 1년에 35대 만드는 건데 그거를 다 지금 뭐 앞에 두 거대 양 파운드리를 지금 휘어잡으려는 두 회사에서 지금 뭐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기대하는 것은 여기 플러스 사실 이제 아직은 조금 뒤쳐져 있긴 하지만 지금 열을 내고 있는 게 소위 말하는 양자 컴퓨터입니다. 그것도 게임 체인저거든요. 등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10나노, 3나노 가서 이게 다 하는데 거의 이제 한계에 왔거든요. 3나노 네. 갔으면 한계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요번에 SMIC 이렇게 제재를 했는데도 크게 반응 없잖아요. 네. 크게 반응 없고 그러면 옛날 같으면 뭐 그럼 니네 다른 기업은 우리도 제재할 거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그 SMIC나 이런 쪽에서 뭐 부도난 것도 네. 그냥 뭐 부도나게 내버려두잖아요. 뭐 부도나게 네. 했고 자 그렇다면 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어쨌거나 G1으로 가려면 세계적인 기축통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디지털 화폐 CBDB를 지금 DC를 지금 만들어서 아주 전 세계의 결제 통화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산업의 쌀이라는 반도체도 아 쌀 필요 없어 산업의 밀가루를 만들 거야 밀가루인데. 완전히 반도체는 실리콘으로 만드는 반도체가 아니라 다른 걸로 만들 거야 등등이 지금 중국이 과거에 뭐 나침판이라든가 화약이라든가 종이를 만들었던 그런 생각으로 지금 뒤집으려고 그러는 게 사실 중국의 전체적인 기술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과거에 이제 미국이 달러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로 전 세계 시장을 지배했고 할리우드의 그 소프트 파워가 시장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전반적으로 다 판을 바꾸는 뭐 아마존이 있으면 그렇죠. 알리바바. 그렇죠. 그다음에 뭐 구글이 있으면 바이두. 자, 이런 형태의 저항. 그다음에 이제 기술 쪽에서는 자신들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렇죠. 일이다 보니까 아예 판 자체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서 미래로 보면 굉장히 무서운데요. 무섭죠. 근데 이제 그럼 중요한 건 어쨌든 당장 봤을 때는 삼성과 TSMC가 완전히 지금 이 시장에서는 독점으로 가는 형태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소위 이제 반독점법이 무서워서 TSMC와 삼성이 이 10나노 이하 공정을 전부 다 가져가 버리면 EU 쪽에서 뭐 반독점을 건다든지 뭐 미국 쪽에서도 이들 업체에 너무 휘둘리게 되면 어떤 제재가 들어갈 가능성은 없나요? 반독점 할 수가 없어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그건데 그러니까 독점이라는 것은 같은 기술력을 갖고 있을 때 네. 시장 교란이 완전히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세요 지금 SMIC의 지금 주 고객으로 보면 퀄컴, 뭐 브로이드컴,
온 세미콘덕터, 코보 뭐 이런 건데요. 여기가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14나노로 안 됩니다, 이제는. 그리고 사실 지금 중국이 세계적인 물건을 만들려면 그 물건은 다 파운드리를 어디서 하냐면 TSMC에서 하는 거예요. 네. TSMC도 지금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딱 목을 딱 잰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중국은 판단을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자기네들이 아무리 반도체를 만들더라도 국내용이지 수출용은 아니다. 수출용은 TSMC나 SMIC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 모거지가 딱 잡혀 있다. 그러면 길 막어? 오케이. 그럼 나는 뭐 돌아서 갈 거야. 그런 등등의 지금 뭐 굉장히 큰 그런 꿈을 지금 꾸고 있는 게 중국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게 뭐 1, 2년 안에 안 끝날 수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는 이번에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그럼 TSMC와 삼성전자의 적어도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약진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꽤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2파전이에요, 그냥. 네. 인텔 이제 인텔 안 할 거고요, 분명히. 그렇죠. 뭐. 인텔 같은 경우에는 큰일 난 게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죠. 자체 칩 만든다 뭐 이래서 주가가 네. 폭락하고 있는 구간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업체를 포함한 파운드의 양강 체제가 공고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해 주신 부분인데 자, 그러면 반도체 시장 내년도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변수는 뭡니까? 가격입니까? 일단 우리는 뭐 내년도 반도체 올해가 원래 8% 정도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가 없었다면. 예, 없었던. 네. 근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4%로 줄었는데 그것이 다시 치고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내년도 반도체 수출이 한 10% 정도 되고요. 지금 마이크론이 정전 사태로 나서 지금 뭐 디램 가격 지금 뭐라든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그 모든 슈퍼 사이클의 이 뭐 호황의 이런 어떤 좋은 점들이 다 오롯이 삼성전자와 뭐 몇 안 되는 그런 반도체 지금 쏠림 현상이 있을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지금 서버 해죠 5G 두 개를 지금 소화해낼 수 있는 회사 세계에서 몇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이 기회로 시스템 반도체에서의 이 뭐라 그러죠? 그 뭐 점유율을 굉장히 늘릴 수 공격적으로 늘려야 되고요. 될 수 있다면 JY가 글로벌 파운드리 먹어야 됩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먹어서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글로벌 파운드리는 회사 이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거기가 이제 세계 3등, 4등 하는 뭐 업체인데 거기를 이제 업고서 쫙 TSMC 목 밑에까지 지금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반도체 업계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 그다음에 뭐 해외로 보면 TSMC나 퀄컴 그다음에 국내에는 또 반도체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SK하이닉스 이런 업체는 뭐 주가가 단기적으로 흔들리더라도 전혀 흔들림 없이 그냥 바이 앤 홀딩 이 전략으로만 가면 되는 겁니까? 바이 앤 홀딩 추세 매수는 계속 가시는 그러니까 뭐 요새 많이 듣는 얘기가 어우 7만 전자 갔어요 지금 이제 팔아야 돼요 네. 더 사세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이번 제재가 무서운 게 뭐냐면 SMC에 들어가는 모든 소재와 기술은요, 미국으로부터 공급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SMIC도 큰 이제 뭐 사실성으로 이 목줄을 꿰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런 혜택과 이런 넓어지는 부분들의 혜택을 받으신 것은 우리 삼성전자 뭐 등이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바이 앤 바이 그리고 홀딩.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글로벌 반도체, 여전히 변혁기에 있습니다. 그 변혁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기업이 삼성전자, TSMC. 근데 뭐 TSMC는 지금 점유율에서 또 늘어날 수가 없죠. 없어요. 유지하거나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오히려 파운드리 쪽에서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 거기에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파기한 송심을 잘 끝내고 공격적으로 M&A에 나서서 글로벌 파운드리까지 인수 하는 흐름을 보여준다면 전략이 바이 앤 홀딩이 아닌 바이 앤 바이 바이 앤 바이 홀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또 특집을 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수가 이렇게 장이 좋고 쭉 하면은 사실 사서
그냥 장롱 속에 넣어둬야 될 종목하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하고를 잘 포트폴리오를 짜셔야 돼요. 네. 이제 뭐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 빠따 짧게 잡고서 이렇게 뭐 순환 매장이었기 때문에 종목을 돌아가지만 지금은 유망한 종목에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 거는 잡아서 사놓고서 이거는 뭐 한 10년은 기다리신다 생각하면은 뭐 앞으로 등이 뜨듯해지는 그런 기분을 갖고 계실 거예요. 네. 자,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까지 최양호 박사와 얘기하면서 정리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탁 미디어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